여러분 텍스트 26쪽 신할 차례인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텍스트 보면 그죠? 뭐 떠듬떠듬 하긴 왔지만 뭐 한 3분의 2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속도로 읽는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한 두 주 정도면 그죠? 예.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면은 다음 주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빼고 다음 두 주인가? 뭐 그 정도면 약간 이달 안에 4월달 안에 이거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끝나면 4월달까지는 한 10회 정도 강의가 끝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5회 정도 남아요. 예. 5회 정도가 3분의 2가 다 끝나는 거죠. 5회 정도 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텍스트에서 조금 미진하게 다뤄진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한두 개에서 다루고 그 다음은 와이트헤드와 니체, 그 다음 와이트헤드와 베르그송, 와이트헤드와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을 내가 비교해서 과거에 쓴 논문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내가 그걸 아침에 나오다 잠깐 봤는데 하이데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내가 그걸 소개하기에. 내가 그걸 다 이제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그건 빼고 비교적 그 단순하게 아이디어를 전할 수 있는 베르그송하고 니체 얘기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다. 하이데거는 시간 논거 관련해서 했는데 시간 얘기가 역시 어디 가나 어려워요. 하이데거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그거를 시간론을 배경으로 쓴 글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 논의의 구조가 복잡하고 그 전이해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여 가지고 그걸 여러분한테 읽어주기엔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읽기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걸 소화하라고 강요하기가 좀 그래서 너무 그 아카데믹한 거여 가지고 하죠. 그래서 빼고 조금 이제 쉬운 걸로 그래서 한 3개, 4개 한 3개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죠? 한 5주에 걸쳐서. 그냥 논문을 한 반, 한 주에 반이랑 뭐 좀 쉽게 읽으면 하나 다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시간 남으면 또 추가할게요. 논문을 추가할게요. 글을. 어쨌든 그래서 다 5번 정도, 5회 정도 시간 그렇게 텍스트를 마치고 나서 강의 자료를 내가 그러면 다음 주쯤에서 사무처로 내가 보내드리면 메일로. 여러분이. 메일로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출력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예. 되죠? 예. 되죠? 예. 오케이. 예. 그럼 오늘은 26쪽에 신 거기 좀 보자. 이 신에 관련된 논의는 적어도 현대철학에서 신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적어도 종교 철학을 하거나 아니면 신학과 관련된 어떤 그 담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경우는 예외를 하고 순수하게 그 학술적인 의미에서 철학적 탐구에 그러니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을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현대에서 신은 사이언티픽한 측면에서 과학적 측면에서 신에 대한 언명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학술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워낙 그 논리수준주의 영향도 강하고 또 현상주의적 영향도 강하고 현대가 가지고 그래서 회의주의적 영향도 강하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회의주의적 경향, 현상주의적 경향, 실증주의적 경향 이게 뭐 거의 다 이제 그 과학적 사유의 그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많이 경도되어 있어가지고 신과 관련된 어떤 학술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철학에서도 그래서 현대철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와이트리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이게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주의자. 합리주의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합리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합리주의, rationalism. 까먹었어요, 벌써? rationalism, 합리주의. 합리주의. 모든 것은 설명될 수 있다. 설명되어야 한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설명된 겁니다.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럴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왜 그런지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합리주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왜 있었지? 없지 않고? 아, 그럼 우리 몰라. 인간으로서 알 수 없어. 왜 있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인간이? 하면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왜 이 세계가 있게 됐을까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합리주의가 됩니다. 고전 철학은 되게 이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어. 라는 쪽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아, 그건 인간의 역량 바뀔 것이야. 할 수 없어. 우리 그걸 궁극적으로 밝힐 수 없어. 왜 이 세계가 없지 않고 있었는지. 이건 하이드거가 던지는 물음이에요. 왜 존재가 무가 아니고 존재일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 있게 됐을까? 애상초 아니죠. 궁금할 수 있죠? 그거에 답변할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비합리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그러니까 저것도 어떤 그 가설을 구성했어도 어떤 답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조금만 텐터티브하게, 시험적으로 암중구색하면서 거기에 뭔가 그래도 어떤 실마리를 좀 더 찾아서 우리가 가설적으로라도 구성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라고 하면 합리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텔은 다 설명할 수다 보지 않아요. 그 설명을 우리는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합리주의 쪽에 조금 경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도 말합니다. 그런데 신도 이게 전통 이제 그 합리주의와 조금 다른 점은 신을 말하면서 신조차도 완벽한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전통 신학자들한테 또는 전통의 어떤 그 뭡니까 학설을 주장하던 그런 고전 철학자들 시각에서 보자면 와이티들은 혼란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온전한 그 뭡니까 그 전통 합리주의를 계승한 사람이 아니다. 약간 그 뭡니까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마지나한 부분에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이단시합이다. 특히 신을 그 중심에 넣는 종교수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전통의 신 개념을 훼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와이트의 신 개념은 좀 독특합니다. 신이라고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신이 우리가 전통 철학에서 그런 신학에서 말하는 신과는 조금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을 왜 말하느냐? 그건 지난번 우리가 영원한 개체를 얘기했죠. 영원한 개체? 이건 한정자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했었죠. 한정자. 그러니까 어떤 성질의 규정자. 그죠? 순수한 단태죠. 그래서 이게 이 세계 속에 실현되면 이러저러한 특징을 갖게 되죠. 이런 존재들. 우리 같은 이제 현실적 존재자들은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현실적 존재의 세계에 구현되기 이전에 그걸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순수한 강태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 세계로 들어온 거냐 말이죠. 그럼 그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 그 전에 얘기했던 존재론적 원리 들어봤어요? 기억나요? 존재론적 원리.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항상 현실적인 것이어야 된다. 근거는 뿌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들의 뿌리 그거 어디냐? 그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가 된다, 실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들의 영원한 가능태들의 현실적인 뿌리 역할하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은 영원한 객체들을 파악해서 적절히 질서를 지어가지고 이 세계에 구현하고 자죠. 그래서 이 세계에다가 그걸 유혹으로 이렇게 던져줍니다. 영원한 택시들을 던지면 이 세계는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생성을 하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신에게서 받은 그 유혹의 내용을 수정을 해버려요. 그 신은 야당 그걸 다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계의 존재들이 어떤 게 신장 자기한테 이루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 일탈을 하죠. 그래서 신의 꿈이 좌절돼요. 그걸 다 실현해버리면 신의 뜻이 완성될 텐데 이 세계의 존재들이 신에게 처음에 받아서 자기의 목표로 삼았던 그 내용을 수정해버리니까 신이 기획하고 예상했던 세계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은 다시 기획을 해서 다시 던져주고 또 다시 생성하고 또 말을 안 듣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와이트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나 봐요.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트 신 개념이 조금 그 개념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와이트 철학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종합적인데,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논리적으로 잘 엮여 있는데, 유독 신 개념에 대해서만은 조금 불철저했다라고는 비판을 받아요. 실제 정부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아마 오늘 끝난 시간쯤에서 아니면 다음 주 시작하는 시간쯤에서 한번 보고 드릴 거예요. 왜 와이트 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 뭐,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그 신 개념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 것을 그냥 신이라는 존재로 가정을 해서 예. 신에게 다 맡겨버리는. 그렇게 정통의 어석스 정통추산 그렇게 왔어요. 와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신은 완벽한 어떤 그 어떤 초월자.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봐왔던 것이 정통 전학이고 정통 신학인데 완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신 또한 이 세계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달라지면 신도 달라지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이 유혹을 그 신의 어떤 그 질서를 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어떤 그 지금 신이 그거를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신의 어떤 아니 인간의 창조성에 의해서 신이 다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신이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는 신이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신이 이 세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YTD의 경우는 신이 신조차도 자기 생성을 했어요. 신도 현재 존재입니다. 이 신도 생성 과정이 있어요. 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 시가 똑같아요. 신도. 만드는 과정이 사람의 어떤 새로운 거에 의해서 좀 받아들여진 건가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 신이 계속 이제 좀 더 나아가려면은 오히려 인간의 어떤 뭐 생성 과정에서 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글쎄요. 예. 조금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신은 이터널 오브젝트들의 세계. 이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순수 가능태입니다. 개념을 개념적 파악이라고 하죠. 영원한 이치란 파악은 개념적 파악입니다. 그죠? 이 개념적 파악을 통해서 이건 무수한 형식들이에요. 무수한 가능적 형식들이죠. 이것들을 오더링해요. 질서를 부여한단 말이죠. 질서.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를 평가해요. 동시에.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예컨대.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터널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래서 꿈을 꾸는 겁니다. 신이. 내가 이런 그림이 구현되는 세계를 이제 내가 이 세계에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작정해서 신이 다시. 작정해서 밑에 이제 창조성이라고 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 순수한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 힘에다가 이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 투영하는 방식이 여기 하나하나의 존재에다가 이 그림 속에 있는 각각의 역할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치 컨텍션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듣죠? 들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뭐 어떤 문자가 만들어지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 선점적 하나하나에다가 넌 이거 들어, 넌 이거 들어 이렇게 해서 쫙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놈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실현하면 구현하면 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현실 세계 속에서. 이게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그죠? 요거는 이제 가능 세계고 신이 꿈꾸는 가능 세계이고 그죠? 이게 온전히 이걸 실현하면 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신이 꿈을 제가 더 이상 생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걸 그림을 봐서 처음에는 그냥 뭐야 유혹으로 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하다가 아니 나 마음에 안 들어 안 할래 나 이거 하고 저거 할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림이 이 그림이 여기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림이 여기 현실화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그림 이거 신이 의도한 것보다는 다른 그림이
디퍼런스 생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된 현실을 보고 신은 개탄하는 거죠. 아, 내 꿈이 아니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요. 그림을 다시 그려요.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 현실 세계를 토대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 뭘까 해서 그림을 그려요 다시. 그래서 또 여기다 이렇게 유혹을 줘요. 그럼 또 현실 세계는 이 그림을 비틀어서 실을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다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 질서를 꿈꿀 때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대한의 그 어떤 그 구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그림이다. 내 이 꿈을 이루면 만족스럽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끊임없이 신은 생성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 속에 마련되죠. 물론 이런 식의 신의 끊임없는 생성, 이거는 YTD 용어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세계는 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계는 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그거에서 벗어난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화이테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그 인간 또는 그 자연 세계의 그 모순,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연세계 모순인 거죠. 예, 근데. 그걸만 하시면 이렇게 정확히 잘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전통 신학의 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려봐야죠. 그걸 해결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신은 어떻다 그러나 보통 전지전능하다. 그렇죠? 전지전능하고 완벽하면 그렇죠?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순이 아니라. 네. 전지, 모든 말 다 알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는 선한 존재, 그죠? 굳이 뭐 말을 만드는 완전히 선한 존재. 이런 걸 합해서 완전한 존재, 퍼펙트 신은, 퍼펙트 빙이라고 그러죠. 결함이 없다고, 신은.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신, 완전한, 뭐든지 알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이 미리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왜 자연재해를 일으켜? 왜 자기 사랑한 그 피조물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왜 자연적인 질병을 위해서 만들어?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신이 잘 모르든가, 다 못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선하지 않다.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어느 셋 중에 하나는, 이 셋 중에 하나는 저도 거짓이잖아, 그렇죠? 전통 신 개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우스스로 그런 거 있죠. 신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무게의 돌멩이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해했어요? 네. 자신이 들 수 없는 돌멩이, 무게의 돌멩이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그럼 우리가 배운 낱말에서 영원한 객체가 신입니까? 화이트헤드에. 아니, 영원한 신 아니고 신도 영원한 객체를 파악하는 가운데 존재를 시작합니다. 이 영원한 객체를 객체로 해서, 이것이 객체입니다. 객체로 해서 이것들을 파악해서 통일시키는 가운데 신도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악하는 활동, 자기 통일의 활동이 시작해요. 신조차. 물론 이거를 세계 어느 시점에서 이런 말은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제 구상하는 거죠. 하나의 가설 속에서. 그러니까 신도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타자를 파악하는 가운데 자기를 구성하게 한다. 자기를 만들어 간다. 이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 현실 존재라는 겁니다. 활동을 떠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활동을 통해서, 신조차도 경험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하고 있다. 이 전통 철학의 신과는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흔히 절대자 그러는데, 화이트의 신은 절대자 아닙니다. 절대자는 있어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타자가 없어 상관없어요. 이 세계가 없어서 신은 있어요. 절대자로 신은. 근데 와이체들은 이 세계가 없으면 신도 없어요. 절대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 신학자들이 보면 이런 신은 이건 사이다. 이단자의 신이야. 이런 신이 어딨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자 맛있지? 이런 얘기가 여기 앞으로 내일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볼까요? 한번? 네. 존재론적 원리의 작용법이다. 결단이 현실적 존재와 관계되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의 여러 논리적 기결에 의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어떤 곳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어떤 곳이란 어떤 현실적 존재를 의미한다. 설명해 주는 사실이 비존재로부터 현실 세계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개념상 모순이다. 비존재란 무를 말한다. 모든 설명해 주는 사실은 현실적 사물의 결단 및 효력과 관계한다. 따라서 우주의 일반적 가능태도 어떤 곳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근사적인 관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말한 이 어떤 것은 비시간적인 현실적 존재이다. 네. 여기서 어떤 곳에 있어야 한다, 어떤 것들은 모든 설명해주는 사실, 설명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가 되는 사실, 그 뜻입니다. 아, 그거는 현실적 존재의 결단 속에서 찾아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객체와 관련해서 여긴 지금 우주의 일반적 가능태 그런 표현이죠. 이거는 순수한 가능태의 다른 표현입니다. 곧 영원한 객체들 전체를 말합니다. 일반적 가능태, 우주의 일반적 가능태라는 말은 순수한 가능태와 같은 표현이고 곧 영원한 객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거로 가지게 되는 어떤 것, 근거를 갖게 되는 어떤 것, 그것은 비시간적인 현실 존재, 이게 신입니다. 여기서 비시간적이란 말을 신에게 쓰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비시간, 비시간적인 현실 존재. 비시간적이다. 아니, 지난번에 뛰어넘어서 영원히 존재. 아니, 그걸까지 가지 마시고요. 자꾸 뛰어넘고 초월되는 걸 자꾸 쓰면 이상해져요. 현실적 존재 하나가 이 델타 T 내에서 이렇게 생성한다 그랬죠. 현실적 존재. 그리고 생성하고 소멸한다 그랬죠. 요 하나 내부에는 시간이 있다 없다. 이게 템포럴하다 아니다. 템포럴한가 안 한가요? 어때요? 요 하나는. 시간적 사태인가요, 아닌가요? 템포럴하지 않습니다. 이거 앞뒤를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네. 이것이 있고 그 다음 델타 T가 생겨나야 비로소 우리는 쪼개갈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앞뒤를 선과 후를 말할 수 있는. 이 안에 선과 후가 없어요. 물론 발생적으로 선후가 있을 수 있어요. 생성의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앞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생성하는 원자예요, 원자. 아토믹한, 이른바, 뭡니까, 비커밍. 원자적 생성. 그래서 쫓길 수 없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속의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는 사태예요. 시간의 요만큼의 시간 폭을 만들어내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시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어도, 뭡니까, 시간적이라고 할 때의 그 시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시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시간적이지만, 시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는 시간적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들이 생성해서 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시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것이 내부에, 뭡니까? 분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저것들이 생성을 통해서 비로소 시간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시간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신은 하나의 존재인데 신은 하나의 현실 존재인데 이놈은 다른 놈한테 줄 쏟아낸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 없어요. 신 밖에 없어요. 신은 아까 말했지만 끊임없는 생성이다. 끊임없는 생성. 그냥 생성이에요. 생성 내부는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비시간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난감하죠? 아주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신을 비시간적이라고 이 사람이 굳이 말할까? 라고 잠깐 이제 들어간 생각해 보면 영원한 개체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개체. 이사 오젝스 말이죠. 이터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시간 밖에 있는 거. 그렇죠? 이것의 근거 또한 시간 밖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시간적인 놈이 시간 밖에 있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과 적을 맞추는 것도 하나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굳이 말 안 하고 논리적으로 서로 뭐니까 충돌하지 않죠. 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시간적인 현적 존재론.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이제 현적 존재란 말은 그 영어로 하면 이터널한 나이트 액츄얼. 액츄얼 엔티티 이러는데 보통 시간적 계기들은 시간적 세계 속에 있는 이런 계기들은 액츄얼 엔티티라고 부르지 않고 엔티티의 한 일종이긴 한데 어퀴저럴이야. 이건 현실적 존재, 이건 현실적 계기. 그래서 구별을 좀 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현실적 존재에 포함이 돼요, 계기는.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보면 엔티티는 딱 10만을 가리켜요. 요거는 시간적 세계에서 뭡니까? 시간적 계기들을 가리키고 이건 비시간적 계기다 말이죠. 시간적, 비시간적 존재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란 말은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신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넓은 의미로 쓰면 현실적 존재 속에는 현실적 계기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 존재란 말은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근데 좁은 의미로, 현실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쓰면 현실적 계기와 구별되어서 신만을 가리킨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서 뭐 설명 필요한 것은 말씀하세요. 아, 이거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영원한 개체들이 이렇게 질서 지워서 있어서, 이놈이 유혹거리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적 세계의 계기들이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가 상관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신에 의해서 일단 파악되고 질서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나름의 최소한의 존재성 또는 실제성을 갖는다. 그래서 존재성, 실제성을 가져야 이 시간적 세계 계기들이 그걸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 파악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취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의미로 문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데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영원한 것이 쉽게 말하면 파악할 필요해서 파악할 수 있다. 신의 파악의 근거에서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게 상대적인 신인가요? 상대적인 신? 아니, 상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물론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해서 그럼 상대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대적이라는 말보다는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은 독립적인 절대자가 아니라 다자의 의존적이다. 근데 완벽하지 않은 신이 필요가 없잖아요. 신이란 거는 인간이 신을 필요로 하는 거는 완벽해서인데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와이센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줄 알아서 설명의 근거로서 신을 요구하고 있지 신앙의 대상으로서 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설명해 보려고 만들어낸
개념적 장치이지 종교신 말하는 구원자로서 신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걸 넓히면 구원자의 신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자기가 말한 이 신의 개념을 조금 더 변형하면 충분히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과정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정신학. 그게 바로 YT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을 이제 개조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급진적인 과격한 뭡니까 그 좌파적 기독교 철학. 우리 말하는 요즘 좌파 우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보적인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자들 속에서 YT가 나름 그 인기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그 정통 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 개념적인 낙점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궁리하다가 YT가 적절한 답을 줬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YT 신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재구성해요. 그래서 그때 그 논의를 조직 신학에서 시스템 세워버렸어요. 과정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스피노자의 신 개념하고 와이트의 신하고 그분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와이트의 신하고 스피노자 신하고 네네. 차이가 많이 나죠. 아, 스피노자는 스피노자 물론 이제 그 정통 신학에서는 이단시 되죠. 그래서 심지어 그 유대 그 뭡니까 사회에서 파문까지 당해가지고 그 네덜란드 살다가 네덜란드가 비교적 현대도 그렇지만 네덜란드가 상당히 그 리버럴한 동네죠. 그건 예, 그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16세기 17세기 그때부터 상당히 리버럴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상당히 그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 사회에서는 스피노자의 신을 보고 신적 자유라고 떨어지죠 지난번에 그죠? Not natural 그러니까 신과 자유다. 그러니까 신과 자연의 구별되는 게 아니고 이 자연 배후에 뭔가 자연을 낳는 자로서의 신이 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신 속에 우리가 사는 자연 포함되어 있다. 양태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신과 세계는 독립적이지 않아요. 신이 지배자도 아니에요. 신이 다스리지도 않아요. 신은 어떻게 하냐? 신은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 원래 생겨먹은 대로 뭔가를 생산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신은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 해요. 신은 자유롭다. 근데 그렇게 벌어진 자연을 보면 어떤 자연인가요? 적어도 스피노자가 봤던 자연은 17세기 물리학이 보았던 자연이에요. 철저하게 기계론적으로 움직이는 자연이에요. 그게 자연 배후에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은 왜 그러냐? 그럼 신도 자유가 없는 게 아니야. 다 기계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피해가는 방법으로, 신은 타자 누군가에 의해서도 억압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 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본성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신은 부자유하지 않다. 신은 자유롭다. 이럴까요? 납득되세요? 남성대요?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신, 기계적 자연은 신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신은, 서로, 뭡니까, 대립적 관계 있지 않아요.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있지 않고. 자연은 곧 신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재화되어 있어요, 신은. 초월적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 이거 찾으면 스피노자는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통 신학에서 보면 이상한 놈이다 이 놈. 그렇죠. 위험한 인물이다 말이죠. 배척한 거죠. 근데 와이트는 부분적으로 신이 현실 존재하는 순간 뭔가 자연 신도 또한 타자를 필요한 뭔가 경험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하는 한에서 신의 초월성을 박탈해버리는 것이 보여요. 이 세계 속에 다른 놈도 똑같이 뭡니까? 지지고 먹고 있는 그런 존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나 YT에 대해서 신의 초월적 국면이 조금 있어요. 아까 비시간성. 영원한 위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신은 부분적으로 이 세계를 초월해요. 그러나 완전히 초월하지 않아요. 이 세계를 다시 완전히 이 세계의 그 결과들을 놓고 반성하고 그걸 파악해서 자기화하는 가운데 이 세계와 밀접한 그 물리적 관계를 맺어요. 그런 점에서 신은 이 세계의 내재예요. 그래서 YT에게 정확히 말할 때 신은
세계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부분적으로 세계 초월적이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스피노자는 세계 자연 내재적이다. 저는 신이. 마이클은 신이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이다. 두 점 다 인정한다. 정통신자는 대체로 초월적이다. 그죠? 자연 초월하죠. 정통신자는.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됐어요? 오케이, 됐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예, 한번 봅시다. 시간적인 사물들은 영원적인 사물의 관여함으로써 생겨난다. 이 두 조는 시간적인 것의 현실대를 가능적인 것의 초시간성과 결합시키는 어떤 것에 의해 되게 된다. 이 궁극적 존재는 세계 속의 신적 요소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추상적인 가능대의 건조하고도 무기력한 이적은 이상적인 실현으로서의 효과적인 연접을 원초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신적 요소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사실에 있어서는 효과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 원리가 보존됐다. 네. 거기 보면 말이죠. 이게 조금 오해하기 쉬운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닌데, 그 두 번째, 첫 문장부터 볼까요? 시간적인 사물들은 영원한 사물의 관여함으로 생겨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세계의 사물들, 현실적 계기들은 영원한 객체들을 파악하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특정한 성격 규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겨난다는 말은 그런 말이고, 이 두 조, 그러니까 시간적인 사물과 영원한 사물. 이거는 시간적인 것의 현실태를 가능적인 것의 초시간성과 결합시키는 것을 매개된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세계와 초시간적인 세계를 매개하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네, 매개되니까. 네, 매개하는 자가 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매개되나, 이 두 가지는. 그죠? 두 가지. 두 조는 말이죠. 근데 이건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와이트헤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적 현실은 이미 매개된 거예요. 그래야 뭔가 성질 주니까 시간적 현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이 매개하는 거는 시간적 현실태와 현실적 계기들 말이죠. 계기들과 이틀 오브젝트. 이거를 매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이 물론 매개한다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신적 요소로 했는데, 계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선행하는 가능태가 있어요. 그게 창조성입니다. 힘. 힘 일반. 이것과 이거를 매개시켜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진료, 형상.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세계의 구체적인 사물이라는 걸 분석하면 그 사물이 무엇으로, 재료가 뭐냐? 재료가. 그게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어떤 특성이냐?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했었죠? 진료, 형상, 서류 생각 안 나요? 생각나요? 네. 진료, 형상. 이거 진료 뭐예요? 이 펜의 진료. 뭐, 플라스틱하고, 뭐, 이런저런, 뭐, 잉크, 색소하고, 뭐, 많이 내가 섞였을까요? 네. 그런 게 진료죠. 형상은 뭐예요, 형상? 형상은 펜이죠, 펜이죠. 펜. 뭐, 이거 뭐야, 이 보드, 펜 말이죠. 그죠? 네. 형상인 겁니다. 이 두 가지 대합해서 이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이렇게 그 형식적 특성과 형상과 무엇이 되는가, 진료로 다룰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바꾸 말하면 진료와 형상의 결합체다. 그렇죠. 그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매개한 자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 마치 그걸 만든 사람을 해듯이. 그죠? 예. 그 만든 자가 여기서 뭐야?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트 등에서 진료가 뭔가? 마치
진료가 뭔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진료가 순수 물질이라고 봤어요. 순수 물질. 순수 물질 또 뭐예요? 순수 물질. 뭐. 자. 물, 이거, 이런 거. 이거, 나무, 오케이. 이거는 플라스틱, 그죠? 플라스틱. 진료가 다르죠? 네. 그런데, 이 나무에서 나무를 빼버려요. 여기서 플라스틱 빼버려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이 두 놈이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어떤 진료. 그죠? 어떤 진료겠죠? 네, 뭐, 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모든 진료적 구별을 가능케 했던 그 성격들을 다 빼버리고 남은 그걸 순수 진료라고 했어요. 순수 진료. 원자. 원천적인 진료. 아무런 특징도 갖고 있지 않아, 그놈은. 그거를 순수 진료, 힐레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힐레. 제가 맛있지 모르겠는데. 순수 진료. 여기다가 형상 또는 플라톤의 이데아 말이죠. 그죠?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본질, 에이도스. 그러니까 결합하면 뭐가 된다? 실체가 되죠. 사물, 실체 사물. 실체 사물. 또는 개체, 개별 사물 말이죠.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모든 개체는 진료와 형성으로 나눠졌다. 이게 유명한 진료 형상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오면, 플라톤에 오면, 아, 플라톤이 아니라, 아, 와이트에 오면, 이런 진료,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이게 순수한 힘이다. 또 진료 형상에서 이 형상, 이디아, 이건 표현들이 좀 이상하다. 나는 영원한 기술을 바꾸겠다.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모든 계기는 창조성과 영원한 개체의 결합체다. 똑같아요, 구조는. 그죠? 네. 똑같아요. 진료가, 순수 진료가 창조성이라고 하는 순수한 힘으로 바뀌었고, 에너지, 요즘 표현하자면 바뀌었고, 뭡니까? 진료가 사실 형상, 또는 이데아, 이도스라고 하는 것은 이터널 오스도 바뀌었고, 그러면 말만 바뀌었어요, 지금. 크게 보면. 얼른 보면. 그래서 모든 시간적 생성의 사물들은 전부 다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형식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죠? 이게 생성이란 말이죠. 생성의 과정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두 가지는 이터널 오브젝트하고 창조성은 사실은 둘 다 가능태예요. 가능태. 그 자체로는 무기력한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가동시키려면 우리가 존재적 원리 방금 얘기했지만 이것이 가동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어떤 현실적 존재의 결단,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것들이 작동을 하려면, 작동을 시작하려면, 작동한다는 건 서로 상호관계를 맺어서 뭔가 현실적인 사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거기에는 현실적인 자기인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현실적인 걸 개입해서 그걸 가동시키는 자, 그걸 매개사라고 부르고 있고, 매개하는 자, 그거를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사물의 창조자가 아니라 가능성들을 엮어놓는 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런 적이 플라톤에게서도 데미우르고스라고 있어요. 데미어즈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데미어즈라고 그러는데 데미우르고스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데미우르고스 우주의 제작자 우주를 만든 자가 정말 신입니다. 예, 제작자 데미우르고스인데 그게 어떤 뜻 하느냐? 리셉터클이라고 하는 수용자에다가 이디아들을 이렇게 찍어서 책을 만들어요. 그 신. 그 구도하고 비슷합니다. 플라톤의 그 우주론 구도하고 말티에다 구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엮어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에서 순수 창조성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과 영원한 기술이라는 가능성을 적어도 서로 엮이게 만들어주는, 가동시키는 자긴. 그러니까, 창조자라고 하니까, 창조, 자기 창조의 어떤 그 트리거. 그러니까, 창조 시작할수록 유혹하는 자. 창조의 자긴.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 그러니까, 스스로, 창조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 계기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자, 신은 그렇습니다.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유의 그 뿌리를 가지고 이 세계를 또 구성해내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보면 이재벨스 연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순수한 가능태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가 질서 없이 떠도는 것은 무와 같다 그래요. 비존재라 그래요. 이것들이 어떤 질서를 갖추고 딱 정렬되어야 비로소 이게 존재가 된다.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존재하게 하는 자가 신이다. 그리고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다음, 현실적인 것 떠나서는 아무것도 뭐 있지 않다. 그렇죠? 이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 논리라고 하기보다도, 실제로, 플라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존재가 뭐라 그랬어요? 플라톤의 철학의 진짜 존재는 뭐죠? 리얼한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플라톤에게서? 이야, 이때요. 형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지만, 오로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지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 그게 진짜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바로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톤이 당장 그걸 두박두박 해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재한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는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거기서 우리가 추상에서 뽑아낸 것이 이데아의 세계지, 이거 별개로 따로 도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근거는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YTD의 생각과 유사합니다. 현실적 존재만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다르게 말하는 거나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YTD는 플라톤주의자라기보다는 그 내용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인 것인, 현실적인 것만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네. 이놈들이 스스로 만나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말이죠. 현실적 그 존재가 먼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이것들이 작동되는 거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혹시 그래서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그건 두 번째 문장에서. 조금 아까는 예. 플라톤의 마이티에드가 플라톤의 우주론도 구조하여서 예예예 예. 예. 플라톤하고 아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우주론의 구도. 그러니까 네,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우주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림 보면 그 전기에 우리가 흔히 플라톤의 것을 알고 있는 그 이데아론이 많이 수정이 돼요. 후기로 가면 플라톤의 경우도 나이가 좀 살면 바뀌거든요. 플라톤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 우주론 우주가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 수학적 질서 세계가 실제고 존재하는 이 광각적 세계는 이제 비실제다 또는 단축자의 실사 이런 식의 개념이 포기되고 세계가 이렇게 움직인 이게 아주 역동적인 세계상이 이제 그려져요.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뭡니까 우주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 섹터클이라고 하는 수용자가 있고 마치 창조성화 같은 겁니다. 바탕 있고 그다음에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를 가지고 이 세계의 어떤 그 뭡니까 그 다양한 사물들을 빚어내는 제작자 인물로 서 있다. 그래서 삼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 세계가 뒤져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만 딱 따서 오면 플라톤은 YTD의 지금 이 세 가지 그 뭡니까 창조성과 영원한 게 있죠. 신 사이의 관계는 그걸 복사해 놓은 것처럼 닮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할 때 근거를 찾을 때 생각 속에 찾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찾는 거죠.
생각 속에 산다는 것은 관념자 주장입니다. 되게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감각이 먼저일까? 생각이 먼저일까? 뭐 고민 먼저 있으세요? 네? 고민 해보시죠? 우리가 뭔가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걸까? 아니면 아니야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분명히 뭔가 좀 알게 더 알게 되는 거야. 이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느 쪽 같아요? 감각은 맞아요? 아니요. 감각하지 않은 것도 많이 해요. 감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그 영원한 철학의 문제예요. 이게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양쪽 진영에 쟁쟁한 그 철학자들이 놓고 이제 대립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여전히 직관적하고 다른 감각.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 직접 뭐야 뭔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를 거치지 않는 인식 보고 직관이라고 해요. 그 4개라고는 뭐냐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개념들 해석을 거치거나 이럴 때 우리는 그 매개적 인식이라고 하고 직관은 그런 개념적 이해를 매개하지 않고 또는 미리 알고 있는 선전제를 매개하지 않아서 그냥 직접 하는 것 그런 직관이라고 하죠. 다른 얘기입니다. 하여튼 감각극이 먼저니까 개념이 먼저니까 이건 여전히 그 논란이 되고 또 양쪽에서 강력한 그 나름의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플라토는 사유가 먼저다고 말한 사람이죠. 사유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먼저 감각적 경험을 하고 거기서 사유를 통해서 그 본질을 추출해 뽑아낸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감각적 경험이 먼저다 라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거 많이 쓰는 그 사례인데 여러분 아마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이건 아주 제가 그림을 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보셨죠? 이런 거 뭐예요? 오리 토끼. 뭐 그림 좀 이상해서 뭐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나름. 생각하기 나름. 오리가 토끼인가요? 그럼 이놈은 오리 있어 토끼 있어 있는데 사실상 저 친구는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죠. 나는 토끼야. 나는 오리야 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달팽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향해서 고라니네 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만큼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는 뭐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건 감각적 자료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없도록 인간의 사고를 제약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죠. 그렇죠? 사유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감각이 먼저일까? 사유가 먼저일까? 플라톤이 그래서 그 상기설이라고 들어봤죠? 상기설이 뭐죠? 인간의 영혼이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감각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본질을 알 수 있어요? 플라톤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영혼이 어두운 신체와 결합해서 그 신체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타이거라고 하는 그 뭡니까? 약사가 앉아서 친구들하고 나는 대화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가는 이 세계가 이제는 더 좋은지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안 말이죠. 나는 그 이 육체의 감옥도 해방돼서 이제 저 뭐야 영원의 세계로 간다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축복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
근데 그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신체가 인간 영혼을 가두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 이미지, 인간의 신체에 대한.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상기는 그 영혼의 기억, 인간의 신체의 어두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영혼의 순수한 상태에 있던 영혼의 내용, 그거를 다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기억, 상기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에서 오늘 받지 않는 거예요. 감각에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초로 이제 그래서 감각이 인식의 출발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뭡니까 그 관례론의 그 첫 주자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뭡니까 그 사양철학의 상당한 부분에 사탄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치레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아닌가. 관례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을 떠나서 뭔가 우리가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 대체로. 근데, 아, 우리 흔히 남놓고 기억장 본다는 말이죠. 그게 뭔가요? 감각과 갖고 안 된다, 인식을. 뭔가 갖고 된 게 아니다.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된다.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 선지식. 그래야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뭡니까, 그, 범인자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여기까지 들어왔죠? 하다 보니까 아르테스 얘기가 다 왔죠. 맞죠? 아르테스가 아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는 오리를 말하는 토끼를 말하는 여기서 뽑아낸 거다 라고 보는 게 아르테스. 그 다음에 이게 오리가 저건 토끼가 저건 것은 우리의 사유가 결정할 문제. 이건 관련 문제가 됩니다. 관련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그 어느 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그 과학하는 사람들을 물어봐도 어느 쪽이다 이렇게 확편을 못 들어요. 없어도 지금 뇌 과학에 대해서는 뭐 거의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밝혀지면은. 그럴 거예요. 아마 좀 밝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우리가 감각적 데이터가 중요할지 아니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마 둘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느 정도 그것들이 그 인식에 기여를 하는지 그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전통 철학에서 보자면 그 양자 입장을 해결하는 게 각각 프로토마 아리스토텔스다 말이죠. 그리고 와이트도 아리스토텔스 쪽에 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그 세 번째 줄에 예. 그 추상적인 강태의 건조하고도 무기력한 이적 예예 그 이상적인 시대로서의 효과적인 면적 네. 이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신이 이터널 오브젝트를 이접은 디스정션 아무런 연관 없이 이렇게 O와로 연결했다는 거죠. A거나 B거나 뭐 이렇게 B거나 뭐 C거나 이게 상관없어요. 이접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난등이다. 아까 제가 그 전전적 원리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순수한 가능태 그 자체는 비존재하다. 그거는 객체가 그 자체로는 객체가 될 수 없다. 신의 파악을 통해 최소한의 실제성을 획득할 때 비로소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접은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A와 B가 엮이고 B와 C가 엮이고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C가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 D, A, 그 다음 이건 D는 가장 덜 중요한 거야 라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질서와 평가 이거를 연접이라고 그랬어요. 연접 컨정션 묶어놓는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오더링이 되는 겁니다. 오더링 질서가 부여된단 말이죠. 이게 아까 내가 신의 그림 신이 그리는 그림 세계 그림 말이죠. 이 그림 속에 이렇게 배치되면 각각 배치되면 이 하나하나는 이 세계에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근사적 관련성을 맺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간적 세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그냥 ABCD가 마구 흩어져 있으면 이거는 나한된 것 같다. 이걸 이적, 무기력한 이적.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 객체가 될 수 없다.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무엇인가를 제약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제약해서 들어갈 수 없다. 무기력하다. 건조하다.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생산성이 없다. 드라이하다. 비옥하지 않다. 뭐 그런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마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적. 그러니까 이런 무기력한 이적을 생산이 가능한 질서로 바꾸는 이 작업이 일어난다 이거죠. 신에 의해서. 그게 바로 신이다. 예, 그래서 이걸 처치로 하시는 자가 신이다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연적을 원초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작용, 신이 이러한 작용은 한 번만 원초 딱 한 번 하고 그다음 안 한 번만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한 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 YTD의 그 명시적인 주장이 하면 이 오더링은 한 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초적으로 한 번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신은 뭡니까? 이 세계가 이거를 구현하지 못하는 바 디폴트 자체가 온단 말이죠. 이걸 거부하고 아까 했지만 이 그림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현실 세계를 신은 목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러나 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그림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실현해. 이걸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강요할 수도 있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 그림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림을 바꿔서 이걸 여기다가 또 뭐 또 다른 그림의 어떤 실현을 꿈꿀지. 선택의 문제겠는데, 하여튼 내가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그림을 바꾸는 걸 해석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그 뒤에 저기 뭐죠. 그 뒤에 가면 나와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가? 다음 주 첫 부분인가? 좀 가면 읽게 될 거예요. 신개념의 장합성과 관련된 문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와이트든 저우지가 짜오지간 이건 원초적으로 한 번이 된다. 원초를 만 프라이머디를 하다. 최초로 이렇게 한번 딱 질서 지어놓으면 이 질서가 이 세계의 온갖 생성의 뿌리가 된다. 질서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신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신 활동해요. 신은 여전히 이렇게 파악하죠. 이제 제가 다시 해야 될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실현하죠. 이거 하면 신은 이렇게 영원한 교체를 신이 어디 있어 지금? 신은 여기 있어야겠네요. 신은 이걸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요. 만들죠? 그래서 이걸 구현해요, 이 세계가. 그럼 이 구현된 세계, 이 결과를 신은 다시 파악해요. 이걸 파악하는 걸 개념적 파악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리적 세계에 대한 파악을 뭐라 그런다고 그러죠? 물리적 파악이죠, 물리적 파악. 신은 물리적 파악이에요. 신도 똑같아요, 신도. 다른 시간적 세계의 계기들과 똑같이, 영원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걸 꿈으로 실현하고 실현된 그 실패한, 좌절한 신의 목적, 그 끝지점에서 얻어지는 생성의 결과, 이 물리적 세계, 또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서로 비교, 평가하죠. 이 과정이 신의 생성이에요. 이 과정. 이렇게 영원한 체를 파악하는 건 한 부분이고, 원초적 본성이라고 그래요. 현실 세계를 파악하는 부분을 결과적 본성이라고 그래요. 양면성이 있어요, 신에게는. 근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평가하는 과정, 그게 신의 진정한 의미의 생성이에요. 예, 평가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오드링을 다시 한다. 평가를 내가 실패했구나. 실수를 다 만들자. 그래서 새로 법 조정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 그렇게 해석하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실패가 계속 저걸 강요한다. 그러면 조금 덜 부드럽죠. 실패한 세계는 그대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가죠. 저는, 그러니까, 저걸 신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신의 심판. 그게 모순 내지. 잘못하는 건 잘못한 것으로, 잘한 것 잘한 것으로 신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악한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 있는 그대로 씻는 걸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자신의 고통, 자신의 기쁨, 자신의 성취를 받아준다. 이게 상당히 신학적 그 신의 구약의 신은 그렇지 않은데 그 기독교의 신학의 신과 상당히 잘 어울려요. 신도 하나님도 구약의 신은 완전히 그 폭군의 이미지예요. 제왕적 이미지가 강해요. 구약의 신은 벌 주고 그냥 뭐 화내는 그런 거, 뭐 화가 있을진저 뭐 불이 탈 것이다. 이상하게 아주 폭압적으로 그 뭡니까 위협적이죠. 화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신학이 오면 상당히 그 텐더링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신을 바뀌어요. 그 저번 주 지스 크라스티가 소개한 그 개념. 그러니까 신도 하나님, 신도 인간의 고통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기쁨을 같이 축복하고 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뭡니까 인고의 경험 그 자체를 신이 그냥 같이 겪는다는 방식으로 이해해 준다는 거죠. 그런 완벽한 그 어떤 뭐 그 지배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어떤 고난의 동반자, 순환의 동반자로 신을 이제 그려낸다는 거죠. 이거 잘 어울리죠, 이런 신이. 그래서 그 과정신학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멸전된 질문도 있어요. 유대의 전통, 그 구약에 대한 한거로 생겨난 신약.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와 달리 훨씬 더 이제 그 보편 종교화 되었다. 고등 종교화 되었다. 유대교를 조금은, 그 뭐라 그러나요? 구약의 종교를 조금은 덜 고등화된 그런 상태의 종교이고, 유대교가 조금 더 고등화된 종교다.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초월자라고 하는 것을 지배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이제 친구로 놓는 그런 개념이다. 보죠. 또 뭐 거기 있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예. 들어오셨다.